공감이 깊어지면서 세상이 캄캄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별은 한숨도 자지 않고 제 몸에서 짜낸 빛을 비춰주다가 얼굴이 헬쓱해지자 날이 새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 저 멀리 어디론가 제 몸쓱 감춘다. 정의의 책갈피, 오늘은 김윤현 시인의 시 새벽별 읽어드렸습니다. 역시 김 작가님 좋은 글 주셨네요. 야, 별이 정말 그러네요. 자기 얼굴이 헬쓱해지자 이제 온몸으로 짜냈던 그 빛을 거두고 한숨도 자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진다. 이야, 멋진데요. 도덕경에 나오는 그 물과 같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. 요즘 딱 맞죠. 우리나라뿐이 아니잖아요. 세계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마치 별처럼요. 아, 그래 힘들어. 이러면 그냥 내온 힘을 다해서 다 짜내가지고요. 묵묵히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조금 그냥 버텨주고 그리고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. 그리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잘 지낸다면 그렇다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요즘 이렇게 보면 주변에 참 선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받은 마스크를 뭐 주변에 전하는 젊은이들, 어려운 분들 위해서 아예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보다는 그분들의 음식이나 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 군데로 또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아, 나도 저 대열에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요. 전 세계 모든 그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이 무탈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음악 듣겠습니다. 싱카우르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. 구르람다스 그리고 최춘호의 4명의 연주곡입니다. 청빈의 향기까지 듣겠습니다.